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신인은 카자마 미나미입니다. 손잡기나 키스 등 남자랑 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컨셉의 데뷔작입니다. 아직 자세한 프로필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인은 미야마 유이입니다. 무디즈 전속 신인이며 시골태생으로 아직 귀여워지는 법을 모르는 미완성의 원석이라는 컨셉입니다.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도 정말 원석이라며 조금 더 가꾸고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00년생으로 키 152cm의 D컵입니다. 3사이즈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인은 시미즈 카린입니다. 평생 탁구만 쳐왔던 탁구소녀가 데뷔한다는 컨셉입니다. 탁구 스매시보다 기분 좋은 걸 하고 싶었답니다. 데뷔 전에는 모든 게 업계에 모든 것이 연기고 컨셉이라고 했는데 직접 느껴보고 싶다고 합니다. 키 149cm의 F컵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프로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인은 유즈리아입니다. 풋풋하고 수줍은 얼굴의 여자인데 그걸 좋아한다는 너셉입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아 데뷔했다는데 글쎄요. 업계보다는 레슬링 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002년생으로 키 165cm의 C컵입니다. 취미는 레슬링이 아닌 요리라고 합니다. 다음 신인은 아이디어 포켓의 스즈노 우토입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자라 알프스 물에서 자란 퓨어 미녀라는 컨셉입니다. 원석 발견이라고 해놨는데 글쎄요. 아이디어 포켓의 신인임에도 많은 무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생이고 키는 165cm의 B컵입니다. 3사이즈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취미로는 한국 드라마 감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S1의 신인의 니토 사야카입니다.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레이싱 모델이며 시간이 흘러 숙녀의 매력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컨셉입니다. 확실히 레이싱 모델답게 몸매는 훌륭하나 S1보다는 마돈나에 어울리는 신인입니다. S1의 색깔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지만 그래도 몸매는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키 158cm의 H컵입니다. 파충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의 신인 히메노 카리스입니다. 전 보육원 선생님으로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다며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데뷔작으로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조금 더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2년생으로 키 149cm의 C컵입니다. 다음 신인은 히라마츠 알리입니다. 사춘기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데뷔한다는 컨셉입니다. 도대체 무슨 꿈이 있길래 데뷔를 했을까요? 어차피 컨셉이라 구라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데뷔했답니다. 91년생으로 키 161cm F컵입니다. 다음은 이바디의 신인 하스미 카에데입니다. 얼굴은 작지만 키 170cm의 장신 거유의 법대를 다니는 엘리트 여대생이라는 컨셉으로 데뷔했습니다. 어릴 때 공부만 해서 그 영향으로 커서 야한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배우에게 매차쿠차 당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2003년이며 키 170cm의 F컵입니다. 다음 신인은 아유미 레온입니다. 이자카야에서 주사일 알바를 하고 있는 오키나와 출신의 키 149cm의 단신 미소녀라는 컨셉으로 데뷔했습니다. 생맥주를 좋아해서 그런지 데뷔작부터 생으로 하는 역시 경력직 출신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9년생으로 키 149cm의 E컵입니다. 예전 아마추어 시절에는 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무디즈의 전속 신인 나나세 미시로입니다. 웃는 얼굴이 귀여운 소녀로 취조학부에서 플룻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구경하러 올 정도로 팬이 있었다는 컨셉입니다. 2002년생으로 F컵이라는 것 이외에 자세한 프로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기로는 역시나 플룻이라고 합니다. 호불호가 조금 갈리나 웃을 때 귀엽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음 신인은 하세가와 레이나입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의 질투가 보고 싶어서 데뷔를 하게 되었다는 컨셉으로 데뷔한 신인입니다. 2003년생으로 D컵이며 그 외 프로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는 밤빛 프로모션 소속입니다. 다음 신인은 신조칸나입니다. 미대생인 그녀는 시골에 부모님에게 도쿄에서 취직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지만 100여 군데나 탈락하고 마지막으로 업계에 여배우로 취직을 했다는 컨셉의 데뷔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이 맞긴 합니다만 하여튼 재밌는 컨셉입니다. 이컵이라는 것 이외에는 공개된 프로필 정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바디의 신인인 야자와 나노입니다. 여자 오타루라고 하며 평소에는 남자처럼 편안한 친구이지만 벗으면 엄청나다는 컨셉의 데뷔작입니다. 데뷔작부터 컨셉 때문인지 안경으로 인해 심하게 노안으로 보입니다. 2000년생으로 키 161cm의 직업입니다. 아마추어 출신이나 특이하게도 FCE가 아닌 에치나 4610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야마 사야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었습니다. 다음 신인은 아마네 메아입니다. 장신의 일본에서 가장 귀여운 무녀 출신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교칙이 까다로워 놀지 못해서 지금이 최고조라고 합니다. 뒤늦게 해방되어 버린 미소녀라는 컨셉의 데뷔작입니다. 데뷔작이라지만 사실 2022년에 2월에 데뷔해 재데뷔작입니다. 2001년생으로 키 167cm의 F컵입니다.
취미로는 애니메이션 강삼과 댄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FC 출연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 신인은 네코미야 이치고입니다. 전 지하 아이돌 출신이자 지금은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컨셉입니다. 아이돌로 성공하고 싶은 꿈은 버렸지만 지금은 데뷔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경력이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네코미야 이치고입니다. 키나 컵 사이즈 등 자세한 프로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 신인은 유메노 히나입니다. 커트는 못하고 아직 염색과 샴푸만 한다는 견습 미용사라는 컨셉입니다. 수많은 함정카드가 많은 이번 신인들 가운데서 표지사기로는 가장 1등이라는 유메노 히나입니다. 사진에서 손으로 옆을 가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키 149cm의 E컵이라는 것 이외의 다른 프로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S1의 신인 고조 렌입니다. 전 현역 그라비아 아이돌이라는 매우 간단한 문장 하나로 데뷔했습니다. S1이라는 이름값이 있기에 10월 최대 유망주로 손꼽히기도 했으나 데뷔작이 공개되고 나서 수많은 분들이 실망을 해서 최악의 데뷔작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97년생으로 키 153cm의 J컵입니다. 미드를 활용한 매우 특이한 개인기가 있지만 여기서 설명드리긴 힘들고 데뷔작을 보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인은 키타노 쿄카입니다. 천진난만한 미소로 남자를 반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지만 남자라고는 남편 말고는 모른다는 젊은 아내라는 컨셉으로 데뷔했습니다. 역시나 표지사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97년생으로 키 158cm의 직업입니다. 다음은 SOD의 신인 나기사 코이키입니다. 9월 판매 랭킹 1위를 했으며 전 연예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엄청난 화제를 일으킨 나기사 코이키입니다. 일본에서는 유명한 극단인 다카라즈카 출신이라는 점, 일본에서는 제대로 먹히고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오로지 작품만 가지고 판단하는 한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98년생으로 키 167cm의 F컵입니다. 오하나 논의 상위 호환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팔레노의 신인 나가노 스지입니다. 어려 보이는 외모에 상냥한 성격이라는 나가노 스지. 보육사를 목표로 하는 여대생이라는 컨셉으로 데뷔했습니다. 역시나 화려한 FC 아마추어 출신이며 전에는 카에데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2003년생으로 키 161cm의 D컵이라고 합니다. 마이너 시절에는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메이저에 데뷔하고 나서는 메이저의 높은 벽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역시 팔레노. 다음은 SOD의 신인 사이토 호노카입니다. 몸집이 작고 날씬한 미인이며 비주얼도 좋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물급 신이라고 합니다. 데뷔작부터 화려하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데뷔했다고 합니다. 99년생으로 키 149cm의 C컵입니다. 체조를 했었기 때문인지 특기도 체조이며 그런 점을 잘 활용한 모습들을 데뷔작에서부터 잘 보여줬습니다. 다음 신인은 니시노 세리나입니다. 오사카에 사는 현역 간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라는 컨셉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만 평범한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며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뷔작도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간단한 프로필조차 등록되지 않은 정말 따끈한 신인입니다. 3분 휴지. 이상 이번 10월에 데뷔한 신인들입니다. 빠진 신인들도 있을 수 있고 알려드린 정보 중에서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로 괜찮은 신인이 없죠? 그렇지만 분명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살아남아 어느샌가 어려분들의 하드 한 용량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신인은 다섯 번째 작품까지 기다려주는 게 국룰입니다. 아무리 별로라도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봅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X를 눌러 조이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